어쨌든 경연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. 사실상 에이스 대결 같은 네. 거였는데 듀엣이.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반전이 더 재밌지 않을까? 이게 카드를 하나 아낀 걸 수도 있어. 자, 요거 하나씩 먹고. 감사합니다. 컨디션 관리 잘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관리도 해야 되니까. 맛있어. 어때? 허브향 난다. 맛있다. 약간 수분감 있네. 부드럽습니다. 아... 1등 할 수 있잖아. 1등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짠 건 현성이를 듀엣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현성이 씨는 딱 듣자마자 아 이분이랑 하면 되겠다 라고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서 듀엣으로 맞아요. 넣었고 영석이랑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분. 네. 영석이는 색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섞이면 피해자가 될 경우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전에도 좀 그냥 릴렉스 편하게 네. 하던 대로 한번 이렇게 화이팅 뭐 이랬잖아. 근데 지금부터는 너가 우리 팀을 대표한다? 약간 그런 느낌으로 트리오로 만들어서 콜라보를 시키기에는 섞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. 종민이의 가장 큰 장점이 타 참가자랑 다르게 기타를 칠 수 있는 플레이어라는 거야. 그래서 종민이가 듀엣 무대를 하고 아. 이거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.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. 머리를 굴렸을 때 우디님이 혼자서 아. 우디랑 누군가를 붙여놓으면 음압 차이가 너무 커. 그게 곧 전략이에요.